지금 시각 8시 27분 지났습니다. 오늘은 잠깐이었지만 서울에는 첫 눈이 내렸거든요. 그쵸.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무효 하고 저도, 싶은데 난 봤지요. 많은 분들이 눈도 내렸겠다. 뭐 데이트도 하고 한잔 하시기도 하고 귀가가 좀 늦어지실 것 같아요. 네. 귀가 늦어지면 이제 집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대중교통도 없는데 집에 어떻게 가나 막막하실 텐데 저희가 대중교통 끊긴 시간에도 아주 저렴하고 편리하게 집에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국, 이탈리아, 가나 등 온 세계에서 온 분들이요. 바로 우리나라 여기서 가본다고 하는데 바로 어딘지 한번 가보실까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가 좋아요? I love Vindindong. 제임조강 좋아요. Seoul is great. We'll be back, Seoul. We come back to Seoul. Big city.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인데 그들은 원더풀을 외칩니다. 그럼요. 오래됐다고 불편하다고 외면받던 한옥에 다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이들의 절반은 바로 외국인들. 이거 인력거죠. 저희가 코스를 인사동에서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이에요? 네. 네네. 추천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네. 알아서 보여주시고 네. 자기야. 야, 우리 서방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시댁에서 자고 오늘 북촌 이제 갔다 오고 예, 그러려고. 가장 한국적인 한국 며느리는 미국에서 온 시댁 식구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Excited to see the capital. So much history and so interesting to be here in this city. 마침 북촌 인근을 둘러볼 수 있는 인력거가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됐다는데요. 예쁘다. 네, 이뻐요. 여기 서순라길이라고 순찰을 돌던 길이라는 거예요. 종묘니까. 가이드까지 해주셔요. 인력거는 광화문, 북촌, 인사동 인근을 1시간 정도 돌면서 관광지는 물론 먹을거리와 생생한 문화까지 소개를 합니다. 예약 손님들의 2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삼겹살 goes well with soju. It's the best combination that you could have. It's like you know chicken and wings and beer. So it's like 삼겹살 and soju. It's like 시작하기 힘들겠는데요. 미국인 남편은 창덕궁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Honey, 자기야, 스프리따고. 데이트했던 코스로 창덕궁 모시고 가고 삼겹살집 모시고 가고 진짜 어디야 청계천 모시고 가고 저 우리 데이트 코스로만 다니고 서울하면 남북 분단을 먼저 떠올리던 남편 가족들도 여행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Really enjoyed looking at all the heritage and the building still standing. It's amazing. 감사합니다. There's no one in there. I want to experience Korea. 이번 서울 여행이 마냥 즐겁다는 미국인 시어머니. 이만하면 시댁 식구들에게 후한 점수 받을 것 같네요. Let's go again.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거를 잘 모르세요. 놀라시고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옥 못지않은 서름을 겪은 재래시장.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 풍경이 이색적이기만 한데요. 좀 보시겠어요? 오케이. 외국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개장. 이번 그냥 보여? 감사합니다. 매울 텐데. 오케이. 와. 이 맛에 맛있어요. 생각했던 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보실 수도 있어요. 터키에서 온 지 10개월 된 사나도 잘 먹네요. 배웠죠? 이거 하나 먹어볼래?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까지. 아, 좋아. 고맙습니다. 기반이 이게 한국 인심이죠. 하루 우리 매출의 한 50% 정도는 외국인들이 사간다고 치면 돼요. 최근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후엔 5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라니까요. 그 덕에 시장도 활기를 띱니다. 아주머니 하나 주세요. 노른자로 구워진 빈대떡은 이미 광장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들도 광장시장의 가치를 알아주는 외국인 손님들이 고맙고 반갑습니다.